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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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지금 단지는 사색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 소개를 받고 제가 좀 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몰아서 보는 편인데, 제가 모르는 영화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위주로 한두분 정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얘는 몸은 되게 큰데 얼굴이 안 자라요. 몸은 자라는 것 같아요. 몸은 이렇게 사실 어느 고양이들과 그 러블, 러시안 블루와 비슷하게 몸은 자랐는데 얼굴이 얘는 안 자라요. 코코?
쉽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자 고양이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어거스트 러쉬도 한 다섯 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긴 어게인도 한 세네 번 봤고 라라랜드도 한 다섯 번 보고 최근에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도 집에 와서 받아보고 그 라이브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좀 그런 에너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좀더 다시 할수 있는. 본 투 비 블루도 봤죠. 오만과 평경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님. 이번 주 주제를 보자마자 이 영화는 진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이건 나만 알 수 없다. 싶어 달려왔어요. 저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한국 영화를 추천합니다. 잠시만요. 코코. 다시 읽을게요. 다시 한번 아이디를 불러드리자면 썸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이걸 꼭 알려야겠다라고 하셨나봐요. 이 자리에 계시나? 구하기 위해 개를 훔칠 방법을 계획하는 영화인데요. 되게 제목만 보자면 되게 아찔한 제목이네요. 영화 자체가 줄거리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너무 황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영화를 보면 정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너무 귀엽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뭔가 하나 봐요. 너무 귀여워 유유로 마음으로 울면서 끝낸 영화입니다. 바라만 봐도 몽글몽글하고 귀여워서 웃음만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주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랬듯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되게 귀여운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이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무거울 것 같았는데 막상 이거 리뷰를 보니까 다 귀엽게 아주 좀 무거운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좀 가볍게 좀 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우희 배우님과 그런 미소의 영혼을 우연히 강수가 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멜로 영화 같지만 두 주인공은 그냥 서로 상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관계랍니다. 예쁜 영상과 아름다운 삽입곡들, 주좋은 배우들의 호연 하는지 모르겠지만 침잠하는 기분일 때 보면 위로받으면서 견디게 되더라고요. 힐링까지는 모르겠지만 위로해주는 영화이기에 소개합니다. 위로해주는 영화이고 배우들이 너무 좋네요. 티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도 드리니까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들 오늘 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꼭 받아서 보려고요. 저는 아까 말했던 음악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로맨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내주셨던 게 About Time. 이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고요. 노래방에서 이건 들어봤는데
장범준 선배님. 근데 노래 진짜 뭔가 이 들으면 오르막길. 오르막길도 조금 아는데. 복권연금.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흘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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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진짜 너무 좋네요. 되게 봄 느낌 나네요. 몰라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 나중에 제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이 노래 이런 노래인데 자꾸 보고 하면 또 관객분들이 싶다 하나 보고 싶다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이 노래 되게 좋아하죠 콘서트 콘서트 좋죠 저희가 콘서트 저희가 가을모기 그럼요 소라는 공연이죠 6 billion 이란 노래도 들어볼게요 힌트 때 아 저도 진짜 가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 한창 이제 더워져서 서퍼도 꼭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cm 선배님들 여기 되게 말 이상하다. 권정 네 되게 선배님을 되게 막 부르는 것 같지만. 네. 굉장히 권정열 선배님 되게 좋아합니다.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굉장히 뭐 스토커 콘서트 뭐 봄이 좋냐 뭐 이런 거 정말 다 사랑은 원스타방에서 이런 것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서퍼를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서퍼 내 방에서 네, 여름을 이겨보자고요 서퍼 부르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해. 처음엔 좀 알고 싶었어 널 이렇게 생각해. 너와 시간은 지났고 얼마 전 우리 다시 봤을 때 얼마 전 우리 다시 봤을 때 yeah and 오늘 춤추게 만드는 난 너와 떠날 Hawaii 오늘 전 끝이 없는 곳으로 갈게 Paradise 오늘 저 바다 위로 So high 너와 또 바다 위로 So high 안녕.